자기들이 뚫어놓은 군형이 두 개가 있어요. 뭐요? 열로 싹 자기들이 나갑니다. 우와, 여기도 구멍이 있었구나. 저기. 바깥문 역시 제 몸집만한 구멍을 통해 쏙 들어왔다가 쇽 나간다는 녀석. 참 신통방통하다. 15년 전에는 유리 이렇게 깨진 데가 있었는데 그 깨진 사이로 들어와서 큰 방에도 들어가고 저쪽 방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새 문을 교체했더니만은 이 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콕콕 쫓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두 개를 뚫어놨어요. 그러니까 스님 방 안까지 들어왔다 나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건데 총 두 개의 문구멍을 통해 바깥에서 마루 그리고 방까지 서커스 하듯 왔다 갔다 했던 것. 거의 미로를 통과해서 오는 거잖아요. 쏙쏙 별난 행동으로 조용한 암자의 재롱둥이가 됐다.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네요. 암자를. 자기들만의 비밀의 방 같은데요. 그런 거죠. 매일매일 기다리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. 네. 밖에서도 항상 먹이를 챙겨준다는데 곤줄이나 안에서 먹어라. 곤줄박이는 대체 왜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걸까? 그 곤줄박이가 방 안에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. 왜요? 아, 별미가 있어서. 별미요? 예. 뭐요? 별미라고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는 잣이 있어요. 방 안에서만 제공된다는 특별식 잣. 이를 쟁취하기 위해 과감한 여정을 택한 것이라는데. 아우, 그래, 이 맛이야. 용감한 새만 누릴 수 있다는 스님표 견과류 코스 요리. 야, 뷔페네요, 뷔페. 아, 이거 잣은 바깥에 좀 안 버려주세요. 잣은 좀 비싸잖아요. 이번엔 휘파람으로 대화를 거는 듯 새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. 만났어. 이 소리는 곤줄박이가 구애하는 소리입니다. 스님이 곤줄박이한테 구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? 그런 것 같네요. 스님, 이따 다시 올게요.